자, 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생 영철형의 공무원 수험 방송국 46화 통계로 보는 21년 9급 행정직군 직렬 직류 선택 되겠습니다. 아, 공고문이 올라오면서 그 직렬별로 특히 행정직군에 계시는 분들은 그 여러 프리패스 과목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행정법 하시는 분들은 우정, 뭐 일반행정, 경찰행정, 노동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디가 낫다, 어디가 높다, 컷이 낮을 거다 이런 거를 완벽하게 예측은 할 수는 없는데 일단 6개년치 통계를 같이 보면서 그냥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얘기하고 좀 선택에 있어서 고민을 덜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말 맞추시는 분 있으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정말 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출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원서 접수를 여러분들께서 2월에 어딜로 하실지 그 다음에 나는 고수였는데 실력이 떨어졌다 아니면 나는 별로 실력이 안 높았는데 시험장 가서 5점짜리 객관식 막 많이 맞아서 점수가 높다 이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참 예. 그래요. 예. 요 시간은 그래도 그 통계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과 예, 의견 나눠보고 예, 좀 답답함을 좀 토로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급 직렬 직류 예, 선택을 해보자. 예. 6개년치 통계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이게 엑셀 별로 이게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일단은 예, 만들었어요. 노란색으로 해놓은 부분이 행정법 들어간 직렬이에요. 예. 행정법 워낙 많이 하셔서 제가 행정법 들어가는 직렬 직류는 제가 노란색으로 음영을 칠해놨습니다. 물론 행정학, 사회과학, 수학으로도 이거 다 칠 수 있는데 행정법으로는 통계는 못 치고요. 관세는 못 치고 이렇습니다. 되게 많죠. 제가 1월 1일에 그 긴급 편성했을 때는 지역 일행은 반영을 안 했어요. 워낙 뭐 컷이 높고 제가 오프라인에서 상담할 때도 요거는 살짝 이제 배제하는 면이 있었는데 지역 일행도 반영을 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완전체로 넣어놨고요. 요거를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6개년치 컷을 평균을 잡았는데 역시나 지역 일행에서 서울, 인천, 경기 단연 1등입니다. 예. 5명 늘었네요. 18명 선발합니다. 올해. 요거 인원 증감도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 얼마나 늘었는지 아, 쫙 이렇게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예, 요거 잘 보세요. 교행 역시 우리 1교출이라고 하죠. 교행은 2등. 아 근데 서울, 인천, 경기가 좀 더 높네요. 6개년치 보면은. 그 다음 일행 전국. 아 전국 일행도 빡세요. 3등인 3등. 그런데 올해 137명이 늘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증가를 시켜버렸어요. 와 그래도 전국 일행이 416명 뽑는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예, 저 같아도 아 전국 일행 이게 6개년치 보니까 3등은 3등이에요. 겁나 높은 데긴 해요. 그런데 정말 목표의식을 갖고 내가 전국 일행 예를 들어서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다 보건복지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다 이거 목표를 갖고 있으면은 이거 완전히 넘기 힘든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137명 늘어서 416명 됐고 예, 그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기출만 제대로 하면은 기출에 있는 것들 잘 머릿속에 담아가면은 국가직 400점 맞는다 이런 거 영상도 제가 저번에 올려드린 적 있잖아요. 그 전국 일행도 어쨌든 넘을 수 있어요. 물론 기출을 다 맞춰야 된다는 예, 시험장에서 그런 게 있지만 근데 많이 늘어서 예, 전국 일행 엄청 힘들까? 저는 과연 그렇게 생각이 들까? 이렇게도 지금 의문을 가집니다. 경찰행정 4등이네. 요거는 4등이 왜 그러냐면요. 2018년도 이전에 미선발이었어요. 그래서 통계치가 두 개밖에 없어요. 작년에 384.84 요 점수랑 재작년에 404.09 이게 신설됐을 때 경행이 폭발했죠. 완전 요거랑 요거밖에 통계치가 없어서 일단 평균이 이렇게 나왔고요. 4등이네요. 이거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383명 뽑으니까 아 행정법 하시는 분들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경행 그쵸. 내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좀 높은 편이다. 그런데 작년엔 또 낮았고 과연 올해 올라갈까 낮아질까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35개 35등까지 이렇게 해놨고요. 교정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행정법 들어간 그런 직렬 직류들이 되게 높아요. 거의 상위권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법 하시는 분들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우정사업본부가 약간 중위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전국 일행이나 그 지역 일행 예, 이런 것들이 항상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 일행 같은 경우에는 그 1월 1일 방송 때는 뺐었는데 그래도 다 넣는 게 의미가 있죠. 다 넣었더니 다 상위권이야. 다 상위권. 아 지역 일행 진짜. 이게 지방직이나 서울시 일행이랑 다른 거예요. 국가직에서 지역 일행이에요. 이것도 봐봐요. 이거 다 높아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분들, 강원도 분들 여기 보세요. 20명 늘었어요. 34명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광주 전남 일행. 아, 광주 전남의 그 주소 2021년 1월 1일 포함한 분들 여기 지금 38명 늘었죠. 62명 선발이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대구 경북도 45명이 늘었어요. 45명. 그래서 대구 경북 일행 64명 선발한다. 국가직에서. 그 다음에 울산 경남도 보시면은 오 33명 뽑아요. 작년보다 21명 늘은 거예요. 지금 대세충이라고 하죠. 일행 대전 세종 충남 충북도 보시면은 28명 선발합니다. 작년보다 17명 늘었어요. 그래서 지역 일행이 이렇게 많이 늘어졌어요. 하지만 지역 우정이 이렇게 감소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고민하실 거예요. 이거 지역 우정들 다 감소했잖아요. 지역 우정. 전통적으로 중위권을 좀 형성했던 지역 우정들이 감소했고 이 상위권을 형성했던 지역 일행 올라가고 전국 일행 올라가고 이렇게 선발 인원이 올라간 것들은 내가 별로 생각 안 했던 상위권 직렬들이었고 직류들이었고 아 이거 중위권 이런 것들이 다 내려가 버렸어요. 선발 인원들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 많이 늘었죠. 요거 인원 증감은 제가 1월 1일 그 긴급 편성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다.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개년치. 그 다음에 인원 증감 어땠는지. 그래서 2020년 거랑 2019년 것만도 한번 볼게요. 거의 비슷해요. 네, 노란색 층계의 그 행정법 할 수 있는 건데 19년도에는 부산 일행이 1등이었네. 왜냐하면 4명밖에 선발 안 했어서. 네. 그래서 414점이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서울 인천 경기 일행 요것도 아유 412점이었네. 이건 정말 그 힘들어요. 2019년도에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 과목이 쉽긴 했는데 이렇게 412점 410 제가 이래서 지역 일행을 뺐던 거예요. 너무 높아요. 울산 경남 일행도 412였어요 2019년도에. 그런데 선발 인원이 다 얼마 안 됐어서 그래. 예,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올해는 좀 지역 일행에서 선발 인원이 늘어졌죠. 예. 특히 아까 여기 대구 경북 64명, 울산 경남 33명, 대세충 28명, 광주 전남 62명. 광주 전남 분들은 요거 한번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강원도 분들도 20명이 늘어서 34명 뽑아요. 예. 그래서 행법 하시는 분들 요것도 지역 일행에서도 한번 봐도 될 것 같고 고려를 해봐도 될 것 같고 2020년도에 보면은 서울 인천 경기 역시 일행 1등 403점이었네. 예. 교행이 2등이었어요. 교행이 401점. 아 역시 일교출은 일교출이네요. 그 다음에 출입국 관리 한번 볼까요? 출입국 관리가 작년에 예, 10등이었네요. 10등 391.22였거든요. 컷이. 근데 213명 뽑았을 때 그랬어요. 213명 뽑았을 때. 그리고 출입국 관리 또 보시면 2019년에는 261명 뽑았을 때 12등이었네 컷이. 예, 400.39. 높긴 높죠. 예, 일교출이 전통적으로 높다. 그 다음에 경행. 2019년도에 신설됐을 때는 막 몰렸죠. 15,800명이 접수를 했어요. 경쟁률 46:1. 원서 접수 약간 실패해서 404.09. 9등. 그런데 2020년에는 17등으로 떨어졌어요. 아, 참 이게 그래서 이게 뭐가 높을지 낮을지는 참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요거 19년, 20년도 한번 쫙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정이 전통적으로 좀 중하위권을 형성을 합니다. 예, 우정. 예, 보시면 우정들 있죠. 그다음에 행정법 하신 분들은 여기 노란색 쳐져 있는 곳이 행정법 하신 분들로 쓸 수 있으니까 요거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참고 되시나요? 예. 요렇게 했을 때 예,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출입국 관리직이 2018, 19, 20 이렇게 다 많이 뽑았어요. 근데 올해 28명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봐도 국제법 특히 하신 분들은 정말 실망 많이 하실 것 같고 이렇게 200 몇십 명 뽑았을 때도 컷이 그래도 항상 상위권 이상이었는데 21년도에 28명 선발하면은 아 그래서 저는 행정학 행정법 하시거나 뭐 사회행정법 이렇게 하신 분들은 올해는 출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출간이 28명밖에 선발 안 하고 국제법 하시는 분들 예, 또 고수들도 많고 국제법 하신 분들은 정말 출간만 생각하셨던 분이 많을 거거든요. 물론 행정화 행정법 하신 분들도 출입국 관리직에서 일하고 싶어서 하셨던 분들 많을 텐데 소신을 갖고 지원하는 게 일단 1순위 예, 소신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28명으로 줄은 거는 한번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관세 보시면 관세도 정말 관세법 해가지고 관세직만 노렸던 분들 많아요. 그런데 작년에 보세요. 68명으로 팍 줄었죠. 재작년에 관세 194명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줄어버려서 컷도 5등으로 확 올라갔다. 394.26. 관세법 하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 그런데 68명인데도 이 정도인데 출입국 관리직 올해 28명이라 참 이거는 선택하기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셨죠? 행법을 선택했는데 어디 써야 되나 이거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질문 제일 많습니다. 제가 봐도 저도 행정법을 선택을 해봤기 때문에 와 이런 경우에는 어딜 써야 되나 이거는 내년에 전공 과목이 그 선택 과목으로 그 선택 과목에서 전공 과목으로 바뀌는 제도에도 행정법 선택하신 분들은 고민이 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뭐 출관이나 교행은 이제 못 쓰겠지만 22년도부터 우정, 일행, 경행, 노동 중에는 고민을 노동도 못 쓰는구나 내년에 노동법이랑 행정법이 필수니까 어쨌든 우정, 경행, 일행 중에서는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행정법, 행정학 하시는 분들은. 근데 올해 행정법 선택했는데 어디 써야 되나 되게 많잖아요. 이 노란색들 다 쓸 수 있으니까. 6개년치 통계를 다시 보면 이 노란색 부분 한번 잘 보세요. 일단은 역시 행정법 하신 분들이 이게 상위권 점수가 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행정법을 하시는 분들이 7급 일행도 많고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국어, 영어, 독해 푸는데 행정화, 행정법으로 시간을 빨리 세이브해서 독해에다 할애할 수 있어서 그래요. 회계학이나 아니면 수학이나 이런 거는 아마 조금 불리할 거예요. 선택과목 푸는 데 있어서. 그런데 행정화, 행정법은 정말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과목이 중요한 지금 제도하에서 컷이 높은 이유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무시를 못하고 7급 일행하셨던 분들도 예,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한번 요거 보시고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참 쉽진 않은 선택인데 경행, 우정, 지역 일행, 노동 어디가 낫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출간은 배제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올해. 그런데 그러면 경행, 우정, 지역 일행, 노동 어디 써야 되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참 통계 자료는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경행이 노동보다 낮을 겁니다. 2020년도엔 낮았죠. 경행 노동이 더 높았죠. 한 칸 높았네요. 근데 2019년도에는 경행 9등이었는데 노동 어디 있죠? 여기 있네. 한참 밑에 있네. 25등. 그러니까 이게 누가 높을지 누가 낮을지 몰라요. 거기다 지역 우정이랑 지역 일행까지 껴버리면은 예,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행정법 선택하시는 분들 직렬 탐색을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고 싶다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일하고 싶다 아니면은 예, 뭐 경찰행정 경찰서에서 일하고 싶다 요거 유튜브에 되게 정보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 직렬 탐색을 해보시고 내 소신껏 써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내 소신껏 그렇게 하면은 저 지금 말씀드린 위에 4개 직렬 직류들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서울 인천 경기나 부산 올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일행 18명 부산은 3명 그 다음에 일행 제주 4명 제가 볼 땐 지역 일행에서 요런 것들은 정말 넘기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요거는 제가 진짜 높을 것 같고 예, 뭐 빵꾸가 날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상담할 때 좀 배제를 하고 하는 그런 곳이긴 한데 그 나머지 것들은요 여러분들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상담을 하거나 콘텐츠 말씀드리거나 공부 방법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기출 분석 진짜 잘하고 그거에 대한 기출을 토대로 응용 조금 된 문제들 맞추고 이러면은 요거는 진짜 내가 실력을 잘 갖추고 있으면 합격 가능하다. 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렬 탐색 후에 원하는 곳으로 쓰는 게 내 공부 의욕에도 도움이 될 거고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업 상담사가 없는데 노동 직렬이나 직업 상담 좀 써도 되나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예. 이걸 또 보면은 노동이나 직업 상담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직업 상담은 2019년도에는 높았어요. 예, 15등 했네 중위권. 그 다음에 작년에는 또 좀 낮았어요. 28등 중하위권 이렇게 형성을 했는데 갖고 계시기를 바라죠. 당연히 직업 상담사 자격증 5%인데 9급에서 예, 9급에서 5%면요 조정 점수를 했을 때 20점 정도예요. 조정 점수 했을 때 되게 큰 점수는 맞습니다. 그런데 필기 실력으로 만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여기 다시 볼게요. 2020년도에 노동 한번 볼게요. 노동 고용노동 386.22
그 다음에 직업상담직 375.70. 그다음에 2019년도에 직업상담직 397.96. 이때 높았어요. 예, 아까 15등인가 했었는데 높았고, 노동 388.88.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노동 349.82, 직업상담직 319.63. 이게 빵꾸라는 거죠. 예, 신설됐는데 직업상 이때 빵꾸 났는데, 이게 보시면 이 점수가 필기 실력으로 만회 가능한 점수입니다. 예, 여러분들 직업상담사 없어도 필기 실력으로 통과할 수 있는 점수고, 아이고, 그럼 1년 지났는데 더 많이 획득하지 않았나요? 그건 맞아요. 예, 직업상담사 자격증 더 많이 획득했을 거고, 요것들보다 더 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예, 당연히 그건 배제하지 않는데, 일단 고용노동 247명 늘었고, 직업상담도 144명 늘었습니다. 21년도 선발에는. 그런데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딱 있는 사람들, 예,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딴 사람도 늘었겠죠.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합격선에 영향을 줄 거고, 그런데 이게 필기 실력으로 만회가 가능한 점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정말 힘들다는 아까 그 지역 일행에서 서울, 인천, 경기나 부산, 그다음에 제주도 4명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요런 것들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노동이나 직업상담직은 직상사 없어도 당연히 있으면 20점입니다. 20점, 20점. 이거 엄청 큰 건데. 이거를 있으면 참 좋겠지만, 거기다가 올해는 이제 기회가 없죠. 7급 분들은 기회가 있지만, 9급은 원서 접수할 때, 예, 요게 결과가 안 나오니까 올해 따봤자, 예, 9급 시험에 반영을 못 하겠지만, 필기 실력으로 만회 가능하다. 지금 빨리 국어, 영어, 한국사 열심히 더 하시고, 예, 선택 과목들 하시면은 만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노동 650명 뽑고요. 직업 상담도 150명 이상 선발합니다. 그쵸? 직업 상담. 180명 선발하네요. 노동은 656명 선발하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볼 때는 필기 잘, 국어, 영어, 한국사 잘하고 필기 실력으로 만회 가능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 행법 과목을 사과서 중에 하나로 바꿀까요? 이거 제가 1월 1일에 제가 제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2015년도에 3년 이상 되게 오래 수험 생활을 했던 차에 갑자기 1470명 세무에서 2015년, 예, 2015년 있네. 세무 직렬이 1470명 선발했어요. 예. 1470명. 그래서 44,000명이 접수를 했죠. 저도 이 중에 하나였거든요. 경쟁률 31대 1, 합격선 368.09. 요 세무를 제가 원래 행법을 하다가 이 공고문 보고 수학을 얼른 바꿨거든요. 수학으로. 근데 저는 수학을 수능 때 1등급을 맞았었고, 요걸 자신이 있었고, 80점 짧은 시간에 맞을 수 있겠다. 그 전략으로 가서 실제로도 75점 맞고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특이한 경우, 저 같은 경우, 뭐 고교 베이스가 있거나, 예, 고교 과목의 베이스가 좋거나, 아니면은 그 사회문화 1등급 받았거나, 뭐 나는 경제학과에서 사회 있는 경제 파트 금방 할수 있다. 그리고 나는 뭐 수학 과외 선생님 해봐서, 예, 수학 금방 풀수 있다. 짧은 시간 내에 70점, 70점은 좀 약하지. 한 80점, 75점 목표로 해서 금방 가능하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고려를 해볼 만해요. 그 대신 얼른 바꿔야 돼요. 예, 얼른 바꿔야 되고 짧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교정직 노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정, 교정. 근데 교정은 전통적으로 컷이 낮아요. 요거는 확실해요. 예, 교정은 전통적으로 컷이 낮은데, 거기다 선발 인원도 603명이에요. 작년보다 41명이 또 늘었어요. 49명 늘었는데 603명.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전통적으로 합격선이 낮아요. 근데 나는 행정학 행정법을 하고 있는데 빨리 이 수험 생활을 탈피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행정법 버리고 그 행정학 사회 혹은 뭐 행정학 수학 이런 걸로 해서 교정직 써보면은 나는 기회가 오히려 될것 같거든요. 교정직 같은 경우에는 75점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우리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 열심히 해왔던 거고, 예. 그 다음에 수학으로 바꿨다, 혹은 사회로 바꿨다. 이러면은 뭐 65점이면 나는 교정직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프리패스로 할수 있는 과목들, 조금 낮은 부분들도 있죠. 교정이라든가 보호. 그 다음에 뭐 세무도 전통적으로 중하위권인데, 사실 모르겠어요. 이번에 세무가 또 805명으로 늘어가지고 또 이쪽으로 몰릴지. 예. 그거 잘 판단해가지고 한번 특수한 경우에 고교 과목의 베이스가 좋거나 아니면 제가 말했던 그런 사례들이 된다면은 얼른 바꾸고 짧게 공부한다. 요거 한번 고려 정도는 가능하다. 그런데 애지간하면 했던 거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예. 요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개인적으로 뭐 상황별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뭐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메일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급 선택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고민이 많이 됐고, 2015년도에는 세무 합격했었고, 2017년도에 다시 했을 때는 노동 예비 7번 받았고, 이게 정말 다르거든요. 매년 컷이 다르고 고민도 달라질 거고, 선발 인원의 증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딱 정하고, 좀 힘들겠지만 정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매진을 해 간다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정말 다 필기로 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공부 방법 말씀드리고 정보 드리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덜어드리고자, 좀 최소화시키고자 좀 이런 방송을 준비를 한 거고, 이 방송을 보시고 딱 진열 탐색한 다음에 행법 특히 선택하신 분들은 딱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묵묵히 하시면은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사담이지만 개인 방송을 시작을 했잖아요. 이렇게 혼자서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 아, 혼자서 가능할까? 이렇게 했는데 초반에는 정말 저도 많이 이게 구독자분들도 안 늘고 내가 영상 준비했는데 많이 이렇게 아 이게 좀더잘될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면서도 꾸준히 묵묵히 열심히 했습니다. 수험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초반에 수험 생활에는 정말 나태하게 했고 열심히 안 했는데 이렇게 묵묵히 뭔가를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 지금도 여러분들 구독자 수 2,800명도 넘었고요. 되게 좋은 방송이라고 초반에도 그러셨지만 더 많은 분들께서 알아주시고 이렇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 힘을 얻어서 이 힘이 뭐 방송을 준비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공부 같은 경우에도 묵묵히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렬 원소속사 한 직렬에 합격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영상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46화 마치겠습니다.